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신생 독립군들이 성장하지 못할 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한 5.16 혁명을 한 것이 2차 진보파 혁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수는 진보한 것이 아니라 수구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3의 보수 우파 혁명을 정강훈 목사님과 여기 있는 서민 보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북 척결하지만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여러 보수 정권들이 종북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정권도 종북 척결을 하지 못하고 종북에 의해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 계속. 진정한 종북 척결은 그야말로 서민 대중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원가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사교육을 폐지하고 26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일자리를 이제 국가가 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노자들이 여러분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플랫폼이 여러분의 가게를 다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60조의 국방비를 쓰는데 이 나라는 김정은이가 언제 도발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45조의 노인 요양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10%를 요양병원이 사기쳐먹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 사기꾼들에게 정부가 대신 물어준 돈이 4조 5천입니다. 이런 가짜 시대를 끝내고 정강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이 진정으로 광화문에서 서민혁명의 시대를 4월 10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마치면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제 당도 해체시키고 또 제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여기 광화문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국가를 위해서 이 엄동설한 추위에 고생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한데 뭉쳐서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이 나라의 새로운 서민 보수의 혁명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자, 한가지 불을 보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 제안인데 원가주택 25평 아파트를 방 3개짜리를 줄 수 있으면 몇 년 걸릴까요? 그 집을 지어서 줄려면 국민들에게. 제가 볼 때요. 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네. 한 5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근데 그건 또. 10만 채만 공급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부 반토막이 나면서. 아. 실제로. 이 기존 아파트 가격들 가격이 현실화가 될 겁니다. 능력 잡아서 5년이고 먼저 지은 것들은 젊은 애들 있잖아.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예. 결혼 안 하는 제일 이유가 뭡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안 하잖아요. 예. 결혼 안 하니까 애 새끼가 안 나와. 예. 근데 이번에 3년 안에 먼저 시작을 해서 예.
원가주택을 25평 아파트를 전 국민에게 공급하면 결혼할까 안 할까요? 다 결혼하고 열심히 애들도 만들겠죠. 또 결혼하면 애새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많이 자, 우리 황영수 소년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주먹 다 지시고 옆에 자고 사람에게 이거는 축하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늘 다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25평 아파트 한 채 다 가져간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주먹 다 지시고 옆에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아,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많이 모인 중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5평 아파트 이상 30평, 40평 사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25평 사람. 전부 다 거지들만 모였네.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원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다 이미 검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결단만 남은 거야. 국민 혁명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또 한 가지의 선물, 이거는 더 좋은 선물이요. 장인 목사님 나오세요, 앞으로. 자, 보세요. 장인 목사님은 이거보다 또 더한 제안을 해. 뭐냐? 전 국민에게, 에? 20살 이상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해서,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을 생활비로 주겠다. 그럼 부부간에 가입하면